AI 기자 MK 라시로가 이번 주를 달궜던 주간 핫 이슈 종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올해 세 번째 따상 종목이 된 스튜디오 미르였습니다. 시장에 소식이 전해진 7일 스튜디오 미르의 주가는 30%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9일 주가는 전주보다 54.36% 오른 6만 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크래프톤도 실적 호조와 주주 환원 정책의 강세를 보였는데요. 기사가 발표된 8일 크래프톤의 주가는 6.31% 상승했지만 9일 주가는 전주보다 3.05% 내린 18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. 동원산업도 6일 한국 맥도날드 인수 추진 보도에 3%대 상승을 보였는데요. 보도 당일 동원산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3.78% 오른 46,7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에코프로는 6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6.25% 올랐고 SM도 8일 경영권 분쟁 돌입 소식의 강세를 보이며 9.54% 급등했습니다. 지금까지 MK 라시로였습니다.